드디어 옥수수를 따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따? 응, 밑으로 딱 꺾어. 이걸 딱 잡고. 어, 그렇지. 밑으로 확! 그렇지! 오! 오, 한 번에 잘 따네. 자, 여기 담아주세요. 하나 담았고. 이거! 또 만져보세요. 수염 상태를 보고. 다 말랐어. 또 이렇게 눌러봐서 좀 딱딱해야 돼, 옥수수가. 딱 그런 것 같은데. 너무 물렁하면 안 되고. 엄마 한번 만져봐. 엄마 한번 만져봐, 엄마. 그치? 좀. 오, 딱딱하다. 그럼 이건 땁니다. 자, 따세요. 하나, 둘, 셋. 오! 아, 또, 담아주시고. 좋아요. 이건 너무 작지 않니? 얘도 딸까? 딱딱하잖아. 딱딱해? 응, 딱딱해. 위에가 좀 안 딱딱한 것 같은데? 어, 그러네. 네? 이건 아직 딸때고 여기 앞으로 하얀 게 나오려고 하고. 얘도 아직 좀 더. 어, 얘가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나쁜 벌레들이야. 나쁜 애들이야, 이런 애들이. 아, 아까 전에 알을 그럼 잡아야지 엄마. 터졌어. 그랬어? 응. 나쁜 벌레면 잡아야지 엄마. 어떻게 잡지? 어떻게 엄마? 들어와. 내가 있을까? 근데 똥 냄새가 펄펄 나는데? 아, 여기 고양이가 똥을 싸놔가지고. 냄새 나는 거야. 어, 다 말랐다 이거. 아니야, 얘는 좀 덜 말랐어. 이게 약간 그 이렇게 안 말른 부분이 있잖아. 어디 갔어? 여기. 탱. 오, 날아간다. 아이, 뭐야. 날개 달린 놈이었구만. 자, 딸내미도 따볼래? 이거 따도 될 것 같은데. 그래, 내가 딸게. 아니면 이거는 내가? 기다려. 그거 친구들 와서 따라고 좀 냅둘까? 아니, 그럼 또 추수식이 지나가지고 또. 어? 그럼 또 추수식이 지나버려. 추수식이가 지나? 아니야, 며칠 정도는 괜찮아. 얘는 뭐야, 또 엄청 크네. 근데 이거 과자처럼 바삭바삭해, 수염이. 그러면 지금 따자. 이거 따? 이거 지금 응. 따자. 그럼 제가 이건 딸게요, 엄마. 어, 그래. 하나, 둘, 셋. 엄청 강한. 너무 바삭바삭해, 이게. 어. 왜 벌레는. 돌려. 비틀어. 그렇지. 좋아. 자, 또 놓으시고. 바삭바삭해. 응. 바삭바삭해? 어. 아, 얘는 좀 안, 요즘 여기가 없어. 좀 더 커야 돼. 얘는 수염이 덜 말랐잖아. 여기가 좀 아주. 그러면. 안 되고. 이거 하자, 이거. 살짝 마른 부분이 없어. 수염. 얘는 너무 얇아서 좀 더 키우려고. 너무 얇아서. 이리 와봐, 얘는. 이쪽이 이게 좋을 것 같아. 이거 따야 해, 엄마. 이거 따야 해, 이거 따야 해. 어, 그러네, 말라붙었네. 야이. 딸게요. 응, 내가 따줄게, 내가 잘 떠. 오빠가 딸게. 다음엔 이은이가 따. 오, 좋아. 좋아. 비틀어. 좋아. 근데 좀 썩은 부분이 있어. 아, 그 벌레가 들어갔나봐. 그런 거 빼면 돼. 아, 이거 못 먹겠네. 한번 이거 또 까보자. 까봐서? 응, 까봐서 어. 이상하면 안 먹으면 되지. 얘 응. 따로 놓자. 따로 놔. 옆에다가 놔. 옆에다 놔, 바닥에. 똥냄새 응. 때문에 너무 칙칙해서 많이. 고양이가 똥 싸가지고 그래. 이나, 그럼 네가 이거 따봐, 이거.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. 다른 거 딸기 있나 좀 보고 올게요. 그럼 아니, 이걸 잡아야지. 오, 잘한다! 오, 잘한다! 성공! 좋아. 엄마, 이건 따야 할 것 같아. 옥수수 날아버려가지고 꼭 따야 해. 어디? 여기도 벌레 있다. 아. 아니, 그거는 그냥 새들이 먹으라 그러자. 그래? 어쩔 수 없어. 그건 너무 안 익었어.
만져봐서 옥수수가 딱딱한가를 봐야 돼. 그 밑에. 촉촉해. 딱딱한가, 물렁물렁한가. 딱딱해. 그럼 떠버려. 떠버려. 근데 좀 촉촉한데? 수염이 촉촉해? 응. 그럼 안 되는데? 벌써 따버렸어. 이거 보여, 딱 들고 거기 서 있어봐. 엄마 사진 찍어주게. 저기 같이. 뒤에 가봐. 좀 더 뒤로 가봐. 엄마 이거는? 자, 하나, 둘. 기쁘지 않아? 근데 너무 따가워. 아, 따가워서. 그래, 일로와. 발 조심해. 오, 이거 익은 거 아닌가? 네. 아, 이거 좀 이상한 거다. 오, 이거 어때? 아, 물렁물렁하다. 이 정도면 일단 거기 1층 아저씨 아줌마들 나눠드리는 데는 넉넉할 것 같아. 그래도 옥수수 차를 만들게? 아니, 껍질 한번 까보게. 엄마, 자, 얘들아, 이리 와봐. 어디? 그거는 수염이 너무 안 말랐어, 하얘. 그거는 까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이리 와봐. 우리 같이 옥수수 까자, 이제. 자, 이제 까봅시다. 까서 괜찮은 것만 드리는 거야. 응. 응. 일단. 우리가 몇 개를 갖다 찌?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개 깠고, 이거는 확실히 이상한 거니까 일단 빼고, 괜찮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까보자. 네. 까서. 이것도 뭔가 좀 더러워 보여. 아니야, 겉껍질을 일단 까봐. 겉껍질? 일단 까보자. 껍질 아닌 건 일단 우리가 먹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 돼. 오, 멋지다. 일단 세 개는 합격이야. 이거 첫 번째 피어. 막가요가? 아니야. 이제 수염이 머리카락 같아. 맞아. 그만큼 빗대 못했어. 오빠 이 부분 좀 까주라. 아, 이 부분을 까면 안 되고. 아니, 알겠어. 이 부분은 밑에를 부러뜨려야 돼. 그래야 잘 까져. 쟤를 아예 부러뜨려. 아우, 안 부러뜨려진다. 아이고. 그게 좀 딱딱하잖아. 오. 아, 내가 깎게 이제. 그거는 약간 뭔가 꽃이 피려고 하나 덜 익은 것 같아. 이건 우리가 먹어야겠다. 불합격? 응, 불합격. 중간 합격이겠지. 불합격이면 우리도 먹을 리가 없지. 너무. 이거 봐봐, 이거 나 봐봐. 여기가 뭔가 이상해. 이건 우리가 먹자. 아예, 그만 까. 세 번째 줄이야, 말이야. 아직 잘 안 보여. 안 보여도 돼. 요것만 까봐, 그럼 여기 끝에. 요거 끝에 하나만. 그렇지, 그것만 까봐. 이거는 우리가 이제 쪄서 먹고 또 수염도 끓여서 먹자. 네. 그럼 이거는 하나, 둘, 두 개는 약간 불합격이고, 요거 완전 이상하게 생긴 거 한번 까볼까? 어떻게 생겼나? 네. 벌레가 있으려나? 완전 이상한 거. 근데 속껍질에 봐서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. 속에는 다를 수도 있잖아. 그렇지. 얘도 밑에를 부러뜨려. 오우, 소개는 괜찮네. 겉에만 약간 먼지 같은 게 묻은 거야. 이건 그냥 우리 먹어야겠다. 조그마하니까.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는 통통한데 여기 위에부터 좀 이상하잖아. 아니야, 까지마. 이거는 우리가 먹게. 자, 이렇게 세 개 불합격은 우리가 먹고, 요거 세 개 합격은 1층 할머니께 드릴 거예요. 다? 응. 김길래 할머니한테도 좀 드리보셨어? 아, 그때 다 드렸잖아, 처음에. 여기 1층 할머니 아직 한 번도 안 준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 먼저 드려. 먼저가 아니고 나중에 드린 거지. 자, 와, 오늘 기분 좋다. 응. 아, 진짜 감사하다. 이렇게 통통하게 잘 익었어. 이게 바로 찰옥수수. 찰옥수수가 뭐야? 이 안에 이렇게 쌀처럼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난 옥수수란 뜻이야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축하하는 박수 한번 칠까? 앉았어, 여기.
우리 잘 사진 보이게. 자, 박수! 축하해!